당신이 호남 인사를 저는 발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고향이 남쪽이겠지. 고향이 남쪽이겠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호남 출신이 되기를 바라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제 말이 김우성 대표의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 할 때 왜 그럼 그렇게 호남 사람들 올라가면 다 잘라버렸는지 좀 계실 때 잘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지금 당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지금 호남에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바짝 납작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황순욱 차장. 네. 자 지금 어쨌든 부산 사나이잖아요. 네. 호남에 저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 모습 지역구에서 보면 좀 계속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 그 문재인 의원이 국제시장 보러 갔을 때도 예. 굉장히 그 동감을 했듯이 사실 문재인 의원의 부친 가족이 6.25 때 이제 피난을 해서 거제에서 살다가 거제에서 출생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부산 영도로 초등학교 이전에 이사를 가서 부산 남항초등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정치인들은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사돌의 팔촌 고향까지 다 들먹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힘들겠어요. 정치인들은 여기 가도 내 고향, 여기 가도 내 마음의 고향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 박성훈 논설위원이 좀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죠. 그래서 아까 저기 과거에 보면 그래서 정치인들이 고향이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특정하진 않겠는데 그리고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어디 저 서울이라 했는데 또 때가 되면 필요하면 또 호남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예. 그만큼 우리 과거의 정치가 어떤 자기 지역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뽑아줬던 과거 지역주의 정치의 하나의 유산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역주의 정치가 극복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극복이 됐죠. 얼마 전 바로 지난 재보선 때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바로 순천 곡성에서 당선됐듯이 이제 과거처럼 고향 여기저기 팔다가는 정말 실없고 그 너무 속보이는 사람으로 오히려 그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저 남평 문 씨라고 그랬는데 남평이 호남 어딘가요? 잘 모르시나요? 예, 저희가 한번 찾아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네.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원조 호남 사람이다. 이건 역시 뭐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 아닌가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과연 당권 도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호남에서 네. 표를 좀 문재인 의원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문 의원으로서는 호남 대의원 권리당원들을 의식해서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저렇게 이제 호남에 어쨌든 속이 보이든 말든 하여튼 저렇게 하면 아마 이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야, 정말 참 애쓴다. 예. 해서 호남에서 그래도 찍어주려는 분들은 아 다음 그래도 대선 주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 당의 어떤 자산인데 여기서만 이래 떨어져서 저 사람 여기서 떨어지면 정치 인생 끝나고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아마 도와주는 분들은 동정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또 적지 않게 들어본 호남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존심 상한다. 예. 바로 2006년에 부산 지역 가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부산 출신 대통령이 나왔는데 왜 부산 정권으로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 신문에 다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그때 호남 분들이 엄청 열받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다르고 호남을 마치 종이 한 장으로 속여 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냐. 예. 아주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화를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느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평 문 씨가요. 지금 찾아보니까 전남 영암, 장흥, 보성, 화순 이쪽에 주로 집성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집성촌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상도에도 있네요. 경남 합천 대구, 달성, 화원 뭐 이런 데도 집성촌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데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의원직도 사퇴하지 않고 출마했는데 그랬죠. 지난해 홍수 때 부산에 내려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문재인 의원 지역구는 잘 챙기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자 지난번에 지역구 잘 부산에 내려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뭐
얘기가 많이 있었죠. 광화문에서 투쟁하느라고 못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네. 이거 좀 서운하겠어요. 아마 저 시청자는 혹시 아마 부산뿐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죠. 이번 28 전당대회에서 저를 대표로 뽑아주시면 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총선 불출마를 할 테니까 이번에 나를 반드시 대표로 뽑아달라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번 그 부산 본인의 사상 지역구는 이른 시일 안에 당대표가 되면 좋은 분에게 맡겨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2일 날 부산 시당에 가가지고 담배식 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얘기했듯이 실제로 부산 지역구는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선언을 하기 전에도 이미 작년 그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작년 가을에 그 이제 세월호 참사 뭐 특별법을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광화문에서 김영호 그 유족과 함께 단식 동조 농성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럴 때 바로 사상에 그 엄청난 홍수 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내려가 보지 않았다 그래서 부산에서 많은 비난이 빗발쳤던 적이 있는데 예. 실제로 그전에도 지역구 관리는 그다지 제대로 많이 안 해왔다라고 합니다. 예. 자, 아무래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점점 크게 보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박지원 의원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상대죠. 박지원 의원이 또 계속 줄기차게 문 의원을 공격했는데 자, 그 목소리를 먼저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낡았다 하는데 그러면 왜 여의도로 오셔가지고 2년 반간 무엇을 하셨는지. 그 박준 후보님은 오랜 발록을 이렇게 또 자랑하시면서 우리 당을 변화하고 혁신시켜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두 분 간의 뭐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저 중에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정희 통합민주당이죠.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통합진보당. 네네.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계속 공격을 했을 때 문재인 당시 후보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그때 있어요. 제동을 걸었으면 네. 대통령 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만일에 문재인 후보가 당시 지금 이 후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여기는 후보들이 자기의 정견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라고 점잖게 충고를 하면서 통진당과 적절한 거리를 뒀다면은 네. 보수층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중도에 있는 분들 중에 아 그래도 문 의원이 그렇게 뭐 막 통진당하고 한 묶음은 아니구나 네. 조금 그래도 어떤 양식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구나 해서 조금 아마 표를 더 얻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선의 승패가 비단 그거 하나로 좌우됐다는 건 이제 박지원 후보가 좀 하나의 과장되게 하시는 예. 말씀 같고 실제 패인은 본인이 본인의 책에서도 썼어요.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에서 너무 이념적으로 편을 가르고 어떤 편 가르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가 부족했고 예. 이런 것들이 패인이다라고 썼고 또 실제로 당에서 작성한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도 바로 그런 요인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거는 좀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 예, 자 전당대회가 지금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도 아주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